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피디님께서 얼마나 똑똑하시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 피디님인지 제가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은 무슨 날이게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들 인기 많으셨죠? 저도 그날 정말 인기 많았어요. 피디님, 공감 절대 못하시죠? 여러분은 11월 11일을 어떤 날로 알고 계시나요? 11월 11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대가자데이 말고요. 또 다른 날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혹시 눈치 못 채시겠어요? 흑토자가 세 개라서 삼토. 농업인들이 하나 되고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는 소통의 시간. 삼토 페스티벌입니다. 풍성한 즐길거리와 우리의 소중한 소원까지 담은 도심 속 팜파티.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세상이 촉촉한 9월의 어느 날. 11월 11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주고받는 그 날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11월 11일은? 그러니까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네? 농업인의 날을 처음 제정을 해서 농업인의 날을 제창한 원홍기 선생. 196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농민들의 삶에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이 삼토 페스티벌이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삼토 페스티벌에 삼토는 흑토자가 세 번 모이는 11월 11일 11시에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네.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도농 상생을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삼토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들만을 위한 축제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상생하자는 축제. 국가 기념일을 제정한 최초 발상지로 그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결실의 계절에 원주에서 열리고 있죠.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려는데 또 놓고 이렇게 쌓아서 뭘 좀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계란을 10개씩 짚으로 묶어서 운반했던 그 시절. 고생스럽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다 만들고 나니 삶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일단은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왜 한 거예요? 지금은 계란을 하면 이런 담는 용기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머리를 쓴 게 볏짚을 이용해서 꾸러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집에 보관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2030 세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삼토 축제 하면서 계란 꾸러미 체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자, 이번엔 다양한 원주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농민들이 생산한 로컬 푸드를 직접 준비해서 소비자들을 초대한 저작거리입니다. 야,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가지고 나오신 품목은 어떤 거죠? 메론이에요, 메론. 야, 이거. 아, 이 메론이요? 네. 우리 어머니 얼굴보다도 야, 언니 그쵸? 얼굴 한 3배 정도 크기네. 그쵸. 제가 대두거든요. 멜론을 볼 때는 뭐를 딱 봐야지 아, 요 멜론이 좋은 놈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멜론은요, 요 네트가 아주 촘촘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가 꼭지 부분까지 꽉 차 있어야 돼요. 야, 어때? 야, 이걸 그냥 한 입 먹으니까는 제 온몸에다가 멜론 향수를 그냥 확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멜론 향! 난 너무 좋아, 멜론! 원주 머스크 멜론을 아시나요? 특유의 향이 진하고 과즙이 풍부해서 인기가 높은 작물! 나도 이것 좀 먹어보고 넣어줘! 아유, 멜론만 먹지 말고! 아니, 언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하셔가지고 제 입에다가 지금 넣은 거 이거는? 치약산 한우네! 산에서 나는 고기! 원주의 특산물 치약산 큰송이버섯! 기존의 다른 버섯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가 크죠.
올 한해 품목 농업인 연구회의 활동과 성과를 선보입니다. 원주에서 이 멜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농산물 홍보하고 이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농업인들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소통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 와서 소비자분들이 좀 어떤 얘기 많이 들려주던가요? 좋다 그러죠. 뭐 이런 데 나오니까 별거 별 게 다 있네. 아유 입어서선 처음 먹어보네. 어머 세상에 어떻게 몰랐지. 그리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네. 소비자분들은 몰랐던 거 알 수도 있고 네. 이러니까 이런 자리가 진짜 많아지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소비자 만남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이들 찾아주신 시민들. 연자방아의 개성 넘치는 허수아비들도 축제장을 지키며 농촌의 풍경을 선물합니다. 작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산토 페스티벌은요 리포터 저 불러주세요. 저와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 이 타이밍에 저희가 먹어야 되는 거는요 하나 둘 셋 한우 두 말할 필요 없이 지약산 한우는 먹어야죠. 영롱한 마블링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요? 우리 한우는 원주서 생산한 조사료, 옥수수 사일레지나 이런 것을 배불리 먹여서 그 소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그러다 보니까 고급력의 좋은 품질의 소가 생산이 되는 거죠. 저 지금 약간 현기증 나기 시작했거든요. 지약산 한우는 고기의 맛과 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혈통을 관리한다네요. 고소하면서도 살살 녹고 역시 소문대로 달달한 맛까지 나는 지약산 한우. 넌 나를 춤추게 해. 제가 한우를 30년 정도 사육을 했는데 올해처럼 사료 고가, 사료값에 떨어지는 소값에 정말 아주 엄청 힘든 해가 아니었나. 이왕이면 단돈 10원 한 장도 붙이지 않고 요 세팅 상차림비만 받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치솟는 물가에 소비 위축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손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장님들. 이번 축제의 매력 중 하나가 이분들의 넉넉한 인심과 푸근한 손맛이 아닐까요? 여기서 어떤 음식 드셨어요? 저희 떡볶이 순대 쌀국수 수수볶음이 감자떡 축제장에서 즐겨야 하는 맛있는 음식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챙겨 드셨네요. 진짜 행복했겠다. 이 산토 페스티벌에 약간의 또 다른 축제와의 차별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 신선하다? 금방 만들어 온 거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음식들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더 신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산토 페스티벌 장점 세 가지 갑니다. 릴레이로 갈게요. 시작! 우리 제품을 직접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있다! 눈이 즐겁다. 눈이 즐겁다. 즐길 거리가 많다. 자, 여기는 어딥니까? 하나, 둘, 셋! 산토 페스티벌!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는 흙과 사람처럼 농민들의 땀의 가치를 빛나게 해줄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이어주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이 삼토 페스티벌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정체기, 번아웃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노트북을 끄고 공항으로 자유롭게 떠나고 싶고 좋은 날 별이라도 보러 나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현실에만 안주해야 하는 답답함. 이럴 때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성장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나만의 힐링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보시죠. 오늘은 경북 도청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그런데 스터디 카페 같기도 하고요. 분위기도 차분하고 달달하고 형형색색의 예쁜 디저트도 있고 빵까지 있는 거 보니 카페가 맞긴 한데
심상치 않은 도구는 무슨 조합이죠? 여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나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오셔서 다양한 쿠킹 클래스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조향 프로그램, 스피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미 개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성장시키는 공간이었네요. 카페를 찾았다가 클래스까지. 이분 어떤 코칭 받는지 볼까요? 면접이라는 게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렵지 않다라는 감정이 또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오늘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의 면접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면접을 앞두고 계신가 본데요. 갑자기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니 보기만 해도 떨린다 떨려. 안동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창우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긴장한 기생역력한 창우 씨의 표정과 말투, 자세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스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가 훨씬 더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매력을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포인트만 몇 가지만 알면 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접에 앞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나 표정을 점검해보고 나의 습관이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코칭 시간인데요. 장우 씨, 이제 긴장 좀 풀리셨나요? 자주 코칭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가까이에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팁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접관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직접 촬영을 하면서 표정과 자세, 언어 습관을 교정해 보는데요. 1대1로 프라이빗한 것도 장점이죠. 친구들과 피드백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직접 면접 전문가님에게 피드백을 들으니까 뭔가 믿음이나 신뢰도 생기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음 면접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또 뭐죠? 연령과 성별이 다양한데 어떤 고민들로 모이셨나요? 제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할 때 좀 서울말 잘 쓰려고 이제 왔습니다. 일단 사투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중국어의 일성을 내가 말하는 단어에 입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이, 아이 했던 것을 오이, 아이 라고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우유 우유 안녕 안녕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유 하나 주세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뭐 취업 준비생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도 직장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중요한 발표, 어떤 강연을 앞두고 계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오이 아이 안녕 안녕하세요. 사투리 교정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이 아이 우유 안녕, 오이, 아이, 우유, 안녕. 짧지만 효과는 분명한 것 같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좀 있는데, 그런 거가 이제 같이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하니까 좀 고쳐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습니다. 제 억양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표준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도청에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투리가 몇십 년 동안 써왔던 거라서 하루아침에 좀 고치기는 좀 힘들지만은 꾸준하게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또 어디에 쓰는 물건들이죠? 만들기 수업 같기도 하고 커피 콩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수업 준비 중인가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해보는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향 수업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조향 수업 중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체험을 하는데요. 오늘은 룸스프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기를 통해 나를 이해해보는 시간이군요. 내가 좋아하는 향, 내 마음이 안정되는 향을 알아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조금 나를 더 좀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향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신중하게 나에게 어울리는 향을 만들어 보는데요. 조향 클래스는 향수부터 방향제, 바디크림 만들기까지 다양한 클래스가 있어서 골라 듣는 재미까지 갖췄습니다. 평소에는 몇 가지 냄새 안 맡다가 이렇게 다양한 냄새를 맡으니까 뿌듯했고 저에 맞는 냄새를 찾은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색깔, 계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 향기를 찾은 것 같아가지고 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어서 즐거웠습니다. 그 밖에도 베이커리와 쿠키, 마카롱을 만들어보는 다양한 쿠킹 클래스도 진행 중인데요. 이런 클래스를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마음속 쉼표도 챙겨보면 어떨까요? 일상 속 해방감과 자기 성장, 막상 그 문턱을 넘기 어렵죠? 부끄럽고 볼빨개지는 순간을 딛고 나만의 성장 클래스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보도 없는 푸드 데스매치. 오늘의 메뉴는? 자고로 잔치 음식 넘버원 전통 보양식은 소갈비찜이지. 무슨 소리? 육지와 바다, 어벤져스가 뭉친 퓨전 보양식 해물 소갈비찜이 찐이라고. 푸드 데스매치 1라운드. 요리에 숨겨진 비법부터 밝혀라. 자, 그럼 소갈비찜 맛집의 비법부터 만나볼까? 이분은 갈비 요리만 45년째. 갈비 요리의 장인이죠.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전날 물에 담가서 흰물을 빼가지고 지금 건져서 삶으려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 핏물을 빼야만 잡내가 덜 나겠죠? 와, 이 비주얼은 뭔가요? 소갈비찜의 주인공, 소갈비 부위 공개 들어가시겠다. 사실 양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 좋은 갈비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갈비찜의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깔끔하게 정선된 이제 센터컵 갈비만을 사용을 해서 질 좋은 갈비로 갈비찜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비법이에요. 딱 봐도 빛깔 좋고 신선 그 자체. 소갈비의 환상 비주얼에 맛은 묻고 더블로 가. 힘을 빼가지고 지금 촉을 삶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갈비가 연하고 맛있죠. 야들야들 부드러운 소갈비로 거듭나기 위해 초벌 삶기는 필수 코스 되시겠다. 이게 초벌 삶은 갈비입니다.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기름 작업을. 단단한 육질을 위해 찬물 샤워하고 한땀 한땀 갈비 장인의 손 거쳐 먹기 좋고 맛 좋은 갈비가 될 준비라는데요. 기름이 있는 거 제거를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국물도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냥 대충 하면 좋은데 제가 또 대충이라는 것이 싫어서 그냥 유난스럽게 그냥 하고 있어요.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시니 이 소갈비찜 기대된다, 기대돼. 저희가 이제 갈비찜을 본격적으로 끓이기 전에 이제 양념이 될 육수를 만들어요. 그 육수 안에 들어가는 야채와 과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 같은 것도 다 국내산, 뭐 무, 대파 그런 것도 지역 농가에서 나오는 채소들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선하고. 잡내 잡고 육질 잡고 담백한 맛을 잡기 위해 정성 가득 쏟은 소갈비에 갈비 양념 붓고. 다시 한번 팔팔 끓여주시니 소갈비와 양념의 혼연일체. 입맛 사로잡은 최고의 보양식 소갈비찜 완성이요. 이 비주얼 보고 참을 수 있겠어 인찬? 하하하,
진짜 참을 수 없는 맛이 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앳된 모습의 청년 사장님, 아르바이트로 다진 실력 한번 발휘해볼까요? 저희 그 갈비찜에 들어갈 만능 양념장 만드는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일류랑 그리고 생강, 마늘, 그리고 고추장이랑 그다음에 비법 조미료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따, 맛있구먼. 백 선생에게 만능 강장이 있다면 청년 사장님에게는 만능 양념장이 있다. 비법 소스 베이스로 쓰일 재료 준비되시겠다. 이렇게 야채랑 생강이랑 이것저것을 간 이 소스를 고추장 그리고 비법 조미료들을 다 넣으면은 저희의 그 비법 만능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 만능장은 안쪽에 있으니까 따라와 보시죠. 만능 양념장 실물 한번 영접해 볼까요? 네, 이쪽에 2주 이상 저희가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은 양념장입니다. 어떤 고수분께 좀 전수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살을 보태서 만들게 됐습니다. 시행착오의 선물 만능 양념장 출격이요. 바다의 대표 싱싱한 전복, 바다의 산삼 우동통한 낙지, 실한 새우까지 등판. 아, 이 조합 실화인가요? 해물을 같이 접합을 시켜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마침 또 양념장이 해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해물 소갈비찜을 좀 연구를 많이 하게 돼서 만들게 됐습니다. 쓱쓱싹싹 전복의 바닷물때를 야무지게 벗겨내는 스킬 좋아요. 낙지 손질은 처음에는 너튜브 백 선생님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은 능숙하게 깨끗이 잘 조리하고 있습니다. 해산물 소갈비집 요리 타임. 초벌 삶아 육질 관리해 둔 소갈비 납시고 만능 양념장 해산물 투하. 바다와 육지의 정의 요원들을 달달 볶아 냄비에 담아 주시고 비주얼 담당 전복을 토핑해 주고 낙지로 활용정점 찍어 주시면 보양 어벤져스 총출동. 야, 이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자, 그럼 이제 신식 대결로 들어가 볼까? 와. 와. 명절에 할머니 집 가면은 이제 수북하게 쌓인 고봉밥 위에 할머니가 하나씩 올려주잖아요, 갈비. 와, 딱 그 맛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갈비찜이 이런 맛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맛. 아. 와, 분명히 명절 때 이런 큰 조각 두고 사촌들끼리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이거 먹으려고. 근데 이 정도 크기가 가득해요. 야. 그래, 뭐 큼지막한 소갈비는 인정할게. 근데 소갈비만 있어서 뭔가 아쉬워 보이는데. 뭐야? 전복 먼저 한번 뜯어볼까요? 매콤한 양념이 전복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입안 가득 그 바다 향이 펼쳐지잖아. 어떻게 전복이 이렇게 맛있지? 이게 매콤하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같이 갈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맛있다. 갈비 안에 이렇게 양념이 진짜 잘 배어들었어요. 그래, 뭐 골라 먹는 재미는 인정하지. 그런데 인찬, 미간도 모자라서 온몸으로 먹는 거야? 남녀노소 취향 저격, 해물 소갈비찜이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네요. 일단 매콤해서 맛있고요. 이게 콩나물이랑 당면이랑 같이 있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고기도 부드럽고 좋네요. 맛있습니다.
초갈비찜 먹는 표정이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 최고예요. 올 때마다 맛있어요. 이 마술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잔치상 단골 손님, 소갈비찜은 행복이야. 탄탄탄 보양특공대 해물 소갈비찜은 예술이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저는 강동면 임곡리에서 목재 가공업을 하고 있는 임업 후계자 최강원입니다. 한지는 93년부터 시작해서 뭐 벌목서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장작 가공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무계통에 계셔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밑에서 심부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임어 후계자는 지금 한 3년 좀 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표고 종균을 해가지고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임어 후계자 그 뭐 이제 양성하는 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후계자 수료증을 하고 후계자가 됐죠.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제 정보도 교환하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무와 함께하며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바쁘다는 최강훈 씨. 저는 이제 주가 이제 산에 벌목을 해서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주소득이고 이제 이 장작은 겨울 한철 이제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득은 산 이제 임업이죠, 임업 벌채. 마음에 드는 나무를 구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야를 고를 때 소개도 받고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서 댕기는데 뭐 찾아댕긴다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산주분하고 가격도 맞아야 되고 참나무가 이제 좀 옹이가 없고 똑바로 선 나무들을 주로 찾아댕깁니다. 지금 야작을 1년을 야작을 해서 자연으로 원목을 말려가지고 질 좋은 이제 참나무를 지금 저기서 건조를 거의 100% 시킵니다. 이 일도 엄연히 계절을 탔는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장작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저희는 이제 가을 들었을 무렵부터 이제 한 10월서부터 2월 달까지 이제 나갑니다. 나무가.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부지런하다고 할까?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는 분들이고 거의 12월 달, 1월 달 사는 분들은 딱 떨어졌을 때 삽니다. 나무를. 그 떨어졌을 때 사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게 뭐 여기서 건조해서 나가니까 바로 뗄 수 있고 근데 이제 간혹 뭐 2월 달에 이렇게 시킬 때는 건조시킨 나무가 없으면 이제 젖은 나무가 가니까 그게 미리미리 사는 게 좀 좋죠. 유난히 습하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올여름 손을 놓은 채 먼 산 보듯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장마 시작될부터 이제 9월 초까지 조금 비수기죠. 여름에 나무가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젖은 나무 잘 안 타니까 금방 부패가 되니까 작업을 거의 안 합니다. 나무마다 쓰임이 제각각인데요. 땔감나무로는 뭐가 가장 좋을까요? 말없이 타오르며 오랜 시간 온기를 내어주는 나무가 으뜸이라는데요. 제일 이제 장작으로서 좋은 거는 우리가 말하면 굴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굴참나무. 그게 숯을 만드는 나무래 가지고 질이 단단하면서 열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저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벽난로나 이 가정에서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송진이 있어서 끓음 때문에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는 손으로 안 하죠. 이게 100% 참나무. 참나무는 그 숯이 밤새 가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소나무는 금세 사그라드니까는 밤새 불을 계속 뗄 수는 없으니까 참나무 집어넣고 밤새 밤을 이제 새벽에 나와서 또 집어넣고. 저희가 생산해서 현장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직접 나가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 생각하는데 많이 저렴합니다. 거의 가정집에서 벽난로용으로 구입을 하면은 지금 2톤, 이제 2톤이 루베로 하면은 한 3.2루베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1년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지까지 본 결과 거의 한 차. 많이 떼시는 분들은 두 차 정도 가지고 가시고. 장작은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원하는 길이와 두께로 주문이 가능하죠. 예, 이제 벽난로용은 저희가 규격이 한 30cm에서 35cm 규격으로 가고 그 이제 찜질방 아궁이 떼는 거는 거의 50cm가 갑니다. 아궁이가 깊으니까. 그리고 이제 캠핑장 이제서 사용하는 거는 25cm 게 이제 빨리 탈 수 있는 나무, 빨리 가늘게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지금 이제 쳐서 지났으니까 많이들 작업을 합니다. 이제 구규림이든 사유지든. 그러면 지금 나무 베시는 분들이 뭐 지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비싸고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뭐 손가락 절단 사고도 좀 나고 엔진톱에 뭐 다리도 많이 다치고 좀 인사사고가 자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작업을 못하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를 놓치면은 눈이 이제 12월 달 되면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서 나무 비워놓고 내려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자동화 공정은 필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이제 자동화를 설치를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도 빠르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판매도 가격도 좀 많이 낮추고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넉넉한 인심도 잊지 않는데요. 예, 이게 나무가 이 가정에서 벽난로 떼시는 분들이 이거 떼려고 하니까 이게 금방 떼지 않습니까? 이게 벽난로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아까워서 잘 못 떼고 이제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오면은 훈훈하게 그때만 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정량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수북하게 올려서 보기 좋게 많이 떼시라고 덤으로 많이 갑니다. 예, 네, 지금 뭐 앞으로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생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뜨신 겨울을 날 수 있게 그게 제 목표입니다. 최가훈 잘하자 화이팅! 큰 목소리를 내며 타오르다 이내 불꽃이 사그러들기보다는 말없이 타오르며 따뜻한 온기를 내는 참나무 장작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덮여주길 응원합니다. 같은 아시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고유의 문화를 가진 국가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각국의 문화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춤과 음악으로 만나는 인도네시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CC 아시아 문화주간을 맞아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 그중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건 인도네시아 문화체험인데요. 수많은 국가 중 왜 인도네시아일까요? 올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의 각종 문화와 예술을 저희 아시아 문화주간 기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올데이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특별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2000년 이상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답게 예술성도 뛰어나답니다. 저희 키타라는 경성대에서 온 사만 춤팀입니다. 네, 사만 춤은 인도네시아의 아체라는 지역에서 온 전통춤입니다. 네, 사만 춤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축복은 기원하는 춤입니다. 사만춤은 2011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가 사실 저희가 평소에 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공연을 통해서 좀 더 인도네시아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의 인도네시아 단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진행한 깜짝 버스킹. The busking performance yesterday, we make a collaboration between the electronic music and the traditional. We choose the song. It's not a traditional song, so yesterday is very fun day. 버스킹의 묘미는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춤과 노래로 교감하며 마음으로 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준비한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K-POP도 같이 부르며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무대. 인도네시아 공연 보러 왔단다. 버스킹을 마치고 잠시 후 있을 오케스트라 공연 연습도 한창인데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이랑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네, 이런 식으로 총 10개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전통 악기들. 하나의 악보로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서양 악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 순수한 그 동남아시아랑 저희 한국의 전통 악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 편성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인도네시아에 대한 많은 이해가 모든 시민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도 매년 꾸준히 저희 국립 아시아 전당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드디어 오랜 연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 항상 서양 전통 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만 보다가 아시아 전통 악기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볼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처음에 인도네시아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여기로 왔어요. 차이가 있는 점 그런 거 유심히 보고 싶고 공통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또 그 나라 특성도 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난 만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노래들도 다양합니다.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고 거기에 딸린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각자 각자 잘 살려서 하나로 모으면 다른 서양 음악에 대비한 더 훌륭한 아시아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시아 음악 새로운 세대를 여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기 연주에 소리꾼이 더해져 풍성한 무대가 만들어졌는데요. 국악을 외국어로 노래하다니, 야 정말 색다르죠? 저희가 이번에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이렇게 파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억양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거를 흉내내면서 노래해야 되는 점이 좀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내는 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경기민요는 조금 이렇게 가늘게 떨고 조금 고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려 저는 이번 노래하면서 좀 미얀마 분 옛날 했던 분들 보면은 저랑 음색이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좀 쉽고 재미있게 노래했었던 것 같아요. 낯설지만 익숙한 공연, 음악에 푹 빠져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예스, yes, hi, I'm Adrian. I've been in an orchestra since 2008. It's been more than 10 years now. We spent time preparing the pieces. We had some discussion with other section members. It's very interesting to learn from all the other ASEAN countries instruments that I would never have seen before if not for this orchestra. 마지막 박범은 지휘자님. 아시아 전체 하는 게 너무 웅장하고 짱이었습니다. 네, 거기 춤추는 것도 좀 특이했고 전반적으로 재밌었어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즐긴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여행. 예술인들에겐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시민들은 예술에 흥미를 더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쉽고 재밌는 문화 행사를 통해 ACC가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라봅니다.